안녕하세요, 레이블트입니다. 오늘의 내돈내산 리뷰는 안텍의 7 시리즈 카타나 DDR4 3200MHz 램의 리뷰입니다. 제품 만나보기 전에 우선 제품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타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칼날을 닮은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RGB 라이트가 없어도 실제 칼날 같은 금속성 광택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둘째로, RGB 라이트는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을 줍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RGB 라이팅 기능과도 연동이 가능하고 디자인상 수상을 한 이력도 있다고 하네요. 셋째로, 인텔의 XMP 기능을 지원해서 손쉽게 바이오스에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텍의 자체 기술로 칩을 각각 선별하고 호환과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제품의 크기는 길이 133.8mm, 두께 8.6mm, 높이 45.9mm인데요. 실제 제품을 만져보니 상당히 묵직하고 두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텍의 7 시리즈는 총 두 가지 스펙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3200MHz는 CL16, 3600MHz는 CL18에서 동작하며 모두 1.35V에서의 동작을 보증합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3200MHz의 CL16 타이밍 제품입니다. 새 제품을 구매해서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은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행복합니다. 제품은 고급스러운 검정색 패키징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동작 속도와 안텍 로고, 그리고 카타나와 칼날 이미지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제품 특징과 스펙이 프린팅 되어 있는데 한국어가 참 반갑네요. 앞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커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커버를 열면 바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디자인에도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보니 저가형 모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커버 후면에도 칼날의 이미지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봉인 테이프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 테이프를 뜯는 이 순간도 참 즐거운 순간 중 하나이죠. 테이프를 뜯고 박스를 개봉하면 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램은 완충 패키징에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봉을 해서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정면에서는 무광의 검정색 방열판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 보면 카타나라는 모델명과 7 시리즈가 프린팅되어 있고 보증 스티커도 붙어 있습니다. 방열판의 가공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상단 LED부는 실제 칼날의 느낌입니다. 거울과 같은 광택이 빛나고 안텍 메모리라는 프린팅도 되어 있습니다. 칼날의 빛이 반사되듯 조명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 방열판에는 안텍 로고가 추가로 프린팅 되어 있네요. 스티커가 없어서 더욱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RGB가 없음에도 제가 본 그 어떤 램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램은 8GB의 단면 램이며 스티커가 부착된 쪽에만 칩이 위치합니다. 방열판은 알루미늄 재질로 두께가 상당하고 묵직합니다. 근접 촬영으로 제품의 외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 주는 느낌은 마치 최고급 대형 세단의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그리고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카타나 램은 디자인만으로도 상당한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품을 메인보드에 장착하고 XMP 프로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제품은 쉽게 보증 속도에서 동작하도록 설정이 가능했는데요. 메모리 칩의 상세 정보를 타이푼 번호를 통해 확인하니 마이크론사의 CDI 칩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젠 램 계산기나 온라인의 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아이다64 소프트웨어의 메모리 벤치마크 툴을 사용해서
보증 속도인 3200MHz 클럭 타이밍 16에서의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피니티 패브릭은 1:1 동기화였고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오버클럭킹 부분입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표와 같습니다. 제품과 시스템 구성에 따라서 오버 성능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왼쪽은 안정화 오버 세팅, 그리고 오른쪽은 제품의 보증 속도에서의 성능입니다. 3733MHz의 클럭 타이밍 16, 1.48V에서 안정화가 가능했습니다. 메모리 읽기 속도에서 약 16%의 속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고요. 쓰기 속도에서도 16.7%의 속도가 상승했습니다. 복사 속도에서는 약 13%의 성능 향상이 확인되었으며 레이턴시는 7.1ns가 감소했습니다. 제가 보유 중인 CPU의 인피니티 패브릭 동기화 한계로 인해 3800MHz 이상의 속도에서 조인 효율의 오버클럭킹이 어려워 아쉬웠습니다. 램 자체만의 오버 성능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최대 4400MHz 클럭 타이밍 20, 전압 1.43V에서 윈도우 진입이 가능하였고요. 3200MHz에서는 클럭 타이밍 14, 전압 1.42V에서 윈도우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저의 최종 오버클럭 세팅은 동작 속도 3733MHz, 클럭 타이밍 16, 전압 1.48V이며 테스트맨 5 10주기와 아이다 64의 메모리 테스트로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입니다. 오버클럭 세팅이 실제 환경에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가져다 주는지 몇 가지 벤치마크 툴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했는데요.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는 65점의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다음은 토탈워 3국 게임의 전투 환경에서 성능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앞서 확인했던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성능 비교와 마찬가지로 게이밍 환경에서도 유의미한 성능 향상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일부 게임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의 렌더링 성능 벤치마크 툴인 시네벤치 R20에서는 약 2%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열판 성능을 확인해봤습니다. 램의 안정화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발열과 그 열의 해소 성능인데요. 1.48V라는 높은 전압에서 방열판의 쿨링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통 램 온도가 50도가 넘으면 오류나 문제가 발생한다고들 하는데 20분간의 테스트에서 최대 36도를 넘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열판이 디자인만 이쁜 게 아니었네요. 다음은 RGB 연동 테스트입니다. 아우라 싱크 기능을 사용해 모든 장비의 연동을 진행하고 촬영했습니다. 별도의 해설 없이 영상만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은 리뷰 요약과 종합평가입니다. 다나와에서 동일 스펙, 용량의 경쟁 제품들을 필터링 해보면 인기순위 상위에 랭크된 많은 제품들은 10만원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나와 동일하게 RGB 기능들도 모두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반면 카타나는 최저 13만원대로 가격 경쟁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카타나라는 제품명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칼날을 닮은 디자인이 카타나를 연상시키긴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 판매되는 제품의 제품명은 좀 더 일반적인, 보통의 의미를 갖는 제품명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카타나라는 이름이 특정 국가에서는 호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아픈 기억, 좋지 않은 이미지를 상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품 출시 전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름이었다면 국내에서 있었던 이시국에라는 부정적인 평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안택은 2017년도에 안택 메모리로 메모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제 시작이라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시각으로 카타나 제품을 바라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안택은 가성비나 염가형 제품보다는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제조사입니다. 그 DNA가 담긴 제품이기에 가격대가 높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저는 이번 7 시리즈를 통해서 안택 메모리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파워나 케이스 시장에서 만나본 안택의 모습을 메모리 시장에서도 곧 만나볼 수 있으리라 예상해봅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